얀 스테인은 네덜란드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예술과 문화가 꽃피우던 17세기에 활약한 풍속화가입니다. 스테인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네덜란드 풍경화의 거장 얀 반 호이엔의 딸과 결혼해 8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화가 수입만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그는 양조장과 여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여관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고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흥청망청 즐기는 네덜란드의 유쾌한 시민들의 모습을 캔버스에 담으면서도 그 안에 방종을 멀리하라는 도덕적인 교훈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의사가 아픈 소녀의 집에 왕진을 왔습니다. 여자는 시름시름 앓는 표정으로 힘없이 팔을 들어 보이고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맥을 짚고 있습니다. 한 하녀는 아픈 주인을 위해서 벽난로에 불을 붙여 방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을 짚는 의사의 손을 내려다보는 하녀는 어쩐지 가소롭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녀의 병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벽난로 위에 소년 조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날개를 달고 화살을 들고 있는 이 소녀는 사랑의 신 에로스입니다. 즉 소녀는 깊은 사랑에 빠져 상사병에 걸린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투명한 유리병에 노란색 액체가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상사병에 걸리면 의사가 맥을 짚고 소변의 색으로 상사병 여부를 진단하는 우스운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상사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이를 뽑는 치과의사입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키득거리며 한 사람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뽑힐 사람은 입을 한껏 크게 벌리고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남자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주먹을 불끈 쥐고 양말이 의자에 걸려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아주머니는 얼마나 아플까 걱정하며 두 손을 꼭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에서 이를 뽑는 사람이 과연 진짜 의사일까요? 테이블 위에는 의사 자격 증명서가 보이지만 이렇게 대놓고 증명서를 내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가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작품의 또 다른 제목은 돌팔이 의사입니다. 성 니콜라우스 축제는 크리스마스와 비슷합니다. 성 니콜라우스를 네덜란드식으로 발음한 것이 오늘날의 산타클로스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성 니콜라우스 축일 전날이 되면 굴뚝 아래에 자기 신발을 놓고 선물을 기다렸습니다. 성 니콜라우스는 1년 동안 착한 행동을 한 어린이에게 신발 안에 작은 선물을 두고 갑니다. 그림에서 아이들은 이제 막 선물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인형을 받아들고 기뻐하는데 그 뒤쪽에 남자아이는 자기 선물이 없다며 서럽게 엉엉 울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키득거리며 놀립니다. 하지만 울고 있는 남자아이도 곧 기뻐할 것입니다. 뒤편에서 한 노인이 침대에 커튼을 들추며 숨겨놓은 선물을 꺼내려는 듯 보이니까요. 그림 오른쪽에는 한 남자가 아이를 안은 채 굴뚝 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저 위에서 성 니콜라우스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림 왼쪽 아래의 바구니 안에는 생강 쿠키, 벌꿀 케이크, 견과류 등 축일 전야에 먹는 전통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또 오른쪽 테이블 위에는 사과와 동전이 놓여 있습니다. 이는 사과 안에 동전을 숨겨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는 오랜 전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스테인은 사람들이 즐기는 여러 가지 풍습과 전통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일상을 유쾌하게 표현했습니다.